댓글을 일일이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댓글을 안 읽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댓글은 차분히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랑님의 댓글인데요. 손님도 많고 직위도 많이 느껴지는데 저보고 신 안 받을 사람이 받았다고 퇴송하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고요. 나이가 들면 인간은 죽는데 나이가 들어 힘들어지기 전에 신령님을 잘 정리해야지 자손이 편하게 산다는데 그때가 언제이며 어찌 정리해야 되는지요. 신이 오라고 오는 게 아니고 가라고 가는데 아닌 게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또 다른 댓글로 님들 시주나 대감 할아버지 모신 것을 나이가 많아 퇴송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시다가 못 모실 경우 마지막에 조상대집을 한 대음에 퇴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바다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내용의 댓글이 좀 몇 개 계속 있었어요. 이 부분을 딱 어떤 사람이더라고 하기 이전에 이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송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집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기운을 우리가 말하는 통상 말하는 신기라고 그래요. 신기가 별로 없이 그냥 가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산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무당집에 그냥 가끔 한 번 심심풀이 재미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또 무당집에 제가집 단골래 손님으로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무당집에 그냥 무슨 점을 굳이 보러 가도 아니고 그냥 전무당이 무슨 특별히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도 그냥 무당집에 가서 한 번씩 수다 떨고 인사하고 절하고 전무당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내가 밥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사업이나 영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크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사업대감이나 영업대감에 대감을 받아서 대감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걸 받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내가 내 몸에서 분명히 할아버지도 느끼는 것 같고 할머니도 느끼는 것 같은데 왠지 점 보는 게 자신이 없던지 아니면 점을 내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에서 난 점 보고 사는 건 정말 싫어 이래서든지 내가 몸주나 시주를 받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몸주 모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얀 항아리 제주를 있는데 경상도 전라 들어가면 이게 검정 항아리를 사과만한 거 조그만 거 모셔주는 경우 많이 있죠. 거기다 심한 경우는 옥수나 촛대까지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무당도 있어요. 무당 중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진짜 잘 불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무당 선생님들한테 속아서 무당을 안 받아도 되실 분이 받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불려갈 사람이 받은 것과 속아서 잘못 받은 분을 구별하는 방법은 지난 강의에도 많이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사랑님 같은 경우는 속아서 잘못 받은 경우도 아니고 처음부터 굳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조금 헤매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도 신은 자꾸 솟구치고 자꾸 아프고 병원에 신세지고 한다면은 내 조상 내 신을 한번 제대로 잡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퇴송까지 암을 먹었다고 해도 저는 지금 사업대감을 모셨든 영업대감을 모셨든 영업대감을 모신 분이 만약에 어떤 분이 술집을 한다 아니면은 커피숍을 한다 아니면 공장을 한다 어떤 분이 다시 액세서리 금은방을 한다 뭐 이래도 이게 그만두고 만약에 술집을 그만둔든지 다방을 그만둔든지 공장을 그만둔든지 액세서리를 그만두든지 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술집 사업을 하는 사업대감이야 공장 사업대감이야 이거는 어쨌든 여기에는 내조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내조상님이 그래서 사업대감을 모시든 몸주를 모시든 시주를 모시든 무당을 불려갈 무당이든 못 불려갈 무당이든
한번 모신 분들은 죽는 날까지 퇴송이라는 걸 하지 말라. 거기에는 이 퇴송이라는 것은 물려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물려내서 보낸다. 근데 사업자가나 모셨든 몸주 시주로 모셨든 무당으로 불려가든 못 불려가든 나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있어서 와서 받아 모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에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항아리나 겨우 하나 옷이나 대가옷이나 태워버리고 어떤 경우는 무당의 경우 신당의 등불이나 탱화나 이걸 다 불태워서 없앤다고 해도 이 자체를 없앤다고 이것을 물려낸다고 신이 없어지겠네. 신이 여러분들한테 와있든 사업대금으로 와있든 몸짓대금으로 와있든 분리신으로 와있든 못불리신으로 와있든 이분들을 모셨으면은 이 모셔놓은 때 이 형상 항아리든 모자든 신당이든 그림이든 탱화든 인형이든 옥수그러지 촛대든 이걸 바다에다 넣고 불에 태우고 포크에 파서 땅에 묻는다고 과연 신이 없어질까요? 신이 없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없애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편하고 여러분들 자손 편한 길이에요. 이걸 만약에 없애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을 더 몸으로 아프게 치고 저분들이 더 불안해한단 말이야. 이걸 없애는 자체가 저분들은 불안해요. 그래 여러분이 내가 모신 걸 내가 버렸어. 내가 모신 걸 버렸어. 그러면은 이분들이 누군가가 다시 후보자를 짓기 위해서 그 내 가족 친지 아이 아빠 자손들까지 전부 다 가서 건든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우환이 들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든 나이가 100살이 먹었든 90살이 먹었든 안 내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퇴송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아직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간혹 정말로 이것을 처치 곤란일 경우에 내가 버릴 수 없을 경우에 버릴 수 없을 경우에 간혹 저한테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전화통화하다 못해서 본인들은 너무 겁을 먹고 나는 못 느끼겠다 전혀 못 느끼겠다 근데 저것만 보면 막 공포스럽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까운 만물상이나 그걸 치워주실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치우세요. 본인이 그 손으로 버리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믿을 만한 무당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무당 선생님들이 신당에서 갖다 쓰게 해주시면 좋아요. 제일 좋아요. 굿당이라는 데 갖다 줘도 그 잘못한 폐기 처분하고 막 깨서 돌아다니고 막 하니까 어느 경우 내 시주 따가리가 어느 굿당에 재떨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굿당으로 내보시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분에게 신당에서 그릇으로 쓰든지 손님들 촛대로 쓰든지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면은 제 것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안 내보시고 내가 끌어안고 가시는 게 설령 어떡하든 내가 죽으면 자손들 중에서 누가 그걸 받아서 하실 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손들이 어떻게 치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꼴을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무당을 하시던 분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치우지 말고 그 다음에 몸주나 시주를 하신 분도 가급적이면은 그냥 내가 끌어안고 가시라. 다만 죽기 전에 죽을 때가 되면은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관 옆에다가 그냥 깨끗하게 묻어다오.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자식들 중에 누가 간단하게 항아리라도 하나 갖다 모실 애가 있으면 모셔다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무당에 대해서 시골에 가보면은 시골 할매들이 그냥 거의 뭐 신당도 아주 뭐 판잣조각이 몇 개 걸쳐놓은 거 촛대 하나 옥수껏 하나 이렇게 벽에는 글씨로 종이를 써서 붙여놓은 거 요거 몇 개 모셔놓는데 이 할매들이 그냥 농사 짓고 손님이 오면 받고 안 오면 말고 하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그대로 놓고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다 대처로 나가서 다 취직해서 살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집이 통째로 신당까지 그대로 이제 통째로 나와서 있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시골 빈집에 그래 할매들이 그래 놓고 간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손들이 큰 문제가 없이 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한갑이 넘었다, 칠순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내 모신 분들은 첫째로 본인이 많이 몸이 아파요. 내 모시고 나서부터는 노화 현상이죠. 병들어서 아픈 현상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돼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자손들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어떻게 될 때까지 내가 막말로 죽을 때까지는 손대지 말고 다만 자손들한테 유언을 남기세요. 내가 죽거들랑 중요한 거는 남은 자리에 같이 묻어주든 나 태울 때 같이 태워서 나 화장할 때 화장돼서는 안 받아주니까 나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나 태화는 어디 조용한 데서 소각을 시켜주든지 따로 어디 가서 묻든지 아니면 어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가 꼭 무당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팔자에 따라서 물려받아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건 나중에 내가 죽거들라 너희들끼리 가족끼리 상의해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후속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치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